이번 영상에서는 포토샵을 이용해 컬러 룩업 테이블을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은 이전의 영상에서 노을 효과를 연출했었던 PSD 작업 파일입니다. 다양한 조절 레이어들을 이용해 작업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조절 레이어들을 프리셋으로 만든 파일이 컬러 룩업 테이블즈입니다. 작업된 조절 레이어들을 전부 선택해 줍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컬러 룩업 테이블즈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포맷에서 3DL 또는 큐브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원하시는 경로에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컬러 룩업 테이블즈를 만들었으니 사진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조절 레이어들을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컬러 룩업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로드 3DL 유틸을 클릭해 저장한 컬러 룩업 테이블을 로드해 줍니다. 한 번에 쉽고 빠르게 컬러 작업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 조절 레이어들 대신에 컬러 룩업 레이어만 생성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다른 작업물을 이용해 컬러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절 레이어들을 전부 선택해 줍니다. 상단 파일 메뉴에서 컬러 룩업 테이블즈를 찾아 선택해 줍니다. 포맷에서 3DL 또는 큐브를 선택해 줍니다. 이후 원하시는 경로에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조절 레이어들을 전부 삭제하겠습니다. 조절 레이어 아이콘을 클릭해 방금 전에 저장한 컬러 룩업 테이블을 찾아 선택해 줍니다. 컬러 효과가 잘 적용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컬러 룩업 테이블은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 편집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컬러 룩업 테이블즈를 만들고 응용하면 드라마틱한 연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샵을 이용해 컬러 룩업 테이블즈를 만들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